없어요. 아니 데트리스 말하지 마. 지금 전자캐드 기능서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자격증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필기 준비 좀 하고 있었어요. 아, 딸 것 같은가요? 평소에 공부하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 시험에선 붙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시간이 맞나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지금 23점이 나왔습니다. 문제 출제가 저한테 오류가 있지 않아. 아,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었다. 예. 뭐 사실 시작이 반이라고. 아, 네. 연습하다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시작이 반입니다. 네. 라고 하기에는 점수가 반토막이 맞는데. 정말 시간 46초야. 열심히 하면 되죠, 그죠? 그쵸. 네, 반가운은 많습니다. 아. 아무리 그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견학을 통해서 진로를 아마 결정해야 될 학생들도 있고 애로사항들 다 해결해주고 업체가 조금 어려우면 다른 업체에 또 소개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보충 수업까지 또 담당하고 계신 또 형 같은 미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 안 봐요. 면접은 그냥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추후에 기다리다 뭐 이렇다고 해도 일주일에서 한 달 지나고 나면은 대리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고 뭐 부장님 차장님 계셔도 각자 그분들 일하기 바빠요. 여러분들 신입사원으로서 내가 교육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지금 어디 가는 중이에요? 아 저는 이제 OJT 실습을 하러 네. 제가 이제 계약돼 있는 회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 회사는 어디죠? 현재 저는 CS 이노베이션이랑 계약이 따로 돼 있고요. 지금 건물로 향해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네. 소감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한테 뭐 그렇게 대단하다 할 만한 업무도 많이 내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사서 분들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워야 할 진행할 수 있을 법한 업무에 대해서도 많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많은 걸 배우게 돼서 덕분에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제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은 저희 친형이 도제만을 진학을 하면서 학습도 하고 일을 병행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또한 도제반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스스로 도제를 알아보면서도 도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 그리고 제가 도제를 경험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도제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CS 이노베이션에 취직하게 된다면 네. 피택은 생각이 있나요? 네. 피택 부분 같은 것도 어쨌든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전액을 지원을 해주면서 제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은 또 피택 제도를 통해서 이제 회사까지도 같이 병행을 할 것 같습니다. 도제를 좀 생각하고 있는 뭐 다 1학년 학생들한테 할 말이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도제에 대해서 약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도제 설명회를 듣고 그리고 피택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가면서 도제가 생각보다 저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저희도 또한 도제에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다는 걸 느껴서 만약에 지금 진로를 고민 중이신 1학년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도제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